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탐구하고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회 디베이트 축제 예선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11곳에서 22팀이 참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모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회 디베이트 축제 예선이 지난달 30일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과 CTS 기독교 TV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제로 미랄두레학교, 월강기독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등 총 11개 학교에서 22팀이 참가했습니다.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해 나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하여 그런 학습 능력이 길러지고 배움이 즐거움을 경험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선에 참가한 90여 명의 학생들은 선거가 주는 기독교적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토론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다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진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 뜻을 따라서 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사실은 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이 토론대회 과정을 팀원들과의 협력 그리고 팀원들과의 그런 서로의 격려와 그것을 통해서 저희 팀원들과의 우정과 믿음을 더 돈독히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이 토론대회를 통해서 저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을 배움으로써 저의 사고력과 화법에 대해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하면서 예선을 통과한 네 팀은 오는 5일 서울 노량진 CTS 멀티미디어 센터 11층 컨벤션홀에서 열릴 제2회 디베이트 축제 본선에서 토론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